전 오늘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계속 두통이 심하고, 열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약을 갖다 줘서 먹고,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하루에 10시간 정도 계속 옷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제가 4년, 그러니까 코로나19니까 4년 됐죠. 4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 용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북새통인데도 저는 서울에 강의 다니고 또 대학교에 강의하고 해도 감염이 안 됐는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약을 먹었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조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감기에 걸린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는 조약이 있어요. 레몬 넣고, 생강청 담은 거한세 숟가락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오미자 말린 거, 쪄서 말린 거, 파뿌리 말린 거, 감잎차, 도라지 말린 거 해서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한 여섯 가지 정도 들어갔네요. 생강까지 다 해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달여서 제가 이걸 마셔보려고 합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프면 안 되는데, 진짜 아프면 큰일입니다. 제가 일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오늘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밤사이에 많이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많은 격려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딸이가지고 제가 꿀을 타서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경과가 좋아지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신약을 먹고 조금 열은 내렸는데, 제가 조약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마셔보면 빨리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가족들한테 해주던 그런 여러 가지 넣어서 조약을 달여서 먹였었는데요. 잘 낫더라고요. 신약도 물론 염증 치료나 이런 건 해결이 되지만 조약은 몸을 가볍게 해주고 땀을 내면은 가뿐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제가 조약을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다 다려진 조약을 이렇게 제가 체에다 내려서 걸렀습니다. 걸려서 나끈할 때 맛이 넓은 맛도 나고 새콤. 레몬을 넣었으니까 새콤한 맛이 좀 심하고 꿀을 좀 탔습니다. 이게 먹기 좋으라고.
빨리 났어야 되는데. 흘렀네. 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고독하고 기운도 빠지고 아 이래야 되겠다 하는 걱정이 사로잡히고 아.